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 통해서 글로벌 시장도 익히고요. 오늘 우리짱 투자 힌트도 얻어가는 시간이죠. 월요일 미국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는 신일섭 벤저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목 소개에 앞서서요. 레이달리오의 오늘 1분기 포트폴리오 특징주 한번 살펴보고 오실까요? 13F 공시 바탕으로 레이달리오가 설립한 브릿지워터 자산운용의 1분기 편입 편출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자산 운용하는 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13F 보고서 안에는요, 뭐 주식과 ETF 보유 현황 담겨 있습니다. 월가 유명 투자자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자, 레이달리오 하면 그 투자 스타일이 그 바텀업 방식인 가치 투자와는 좀 다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제 사이클, 매크로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대변됩니다. 저성장, 고금리 상황에서는 물가 연동체, 뭐 원자재 이렇게 담고 또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는 채권이나 성장주를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올 1분기 13F에 따르면 브릿지워터가 알파벳과 메타를 종목 가운데선 가장 많이 편입했습니다. 지난 시간 소장님이랑 같이 얘기했었던 FB의 보유 주식 수를 늘렸고요. 또 홈디포와 에어프로덕스 앤 케미컬스는 신규 편입했습니다. 에어프로덕스 앤 케미컬스 같은 경우 산업용 가스 또 필수 화학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작년 연말 이후에 보유 지분 35%만 남기고 매도한 종목에는 엑슨모빌이 있고요. 그 외에 JP모건, 그 다음에 바이두, 웰스파고, IBM은 1분기에 보유 지분 전액 매도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 편입 편출 특징 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안정적이군요. 메타 플랫폼스 이런 걸 너무 올인하는 누구와는 다르죠. 지금 홈디포라는 지금 안정적인 그 주택 용품 업체에다가 FB라는 이 제약 바이오 업체도 있고 메타, 알파벳 같은 기술주도 아주 골고루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주택 경기는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뭐 계속 뭐 나오는데 네네. 주택 경기가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우리나라 갖고 얘기 안 할까? 우리나라는 맨날 뭐 부동산 뭐 하나 얘기하면은 다들 무슨 하이에나들도 아니고 그냥 실소유자는 사고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지금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수요가 크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어서 많이 고쳤는데 그 뒤에도 줄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닥터 호튼이나 레나의 주가를 보세요. 지금 날라갔어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 홈디포랑 로우스. 홈디포가 1위고 로우스가 2위입니다. 네, 네. 그 지금 닥터 호튼이나 지금 저 레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 업체고 주택 거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 유동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왔나요? 그 서브프라임이 그냥 돈 없는데 그냥 돈 왕창 빌려가지고 부채 많이 낀 거 샀다가 이제 그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 완전 위축이 됐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이 쏟아져면서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결국 우리 앞으로 물가는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동산 주식시장도 다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터필러랑 디어, 이 지금 기계 업체들, 농기계 업체들 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경기에 투자를 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은데 홈디포 같은 경우를 지금 네 번째로 편입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맨날 뭐 맥가이버 해가지고 뭐 공대 오빠들도 아닌데 자꾸 그런 거 사가지고 빨래거리를 쓰고 막 이러고 있죠.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거는 다 미국의 맥가이버 그 선전이고. 네. 우리나라도 뭐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다 맥가이버여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집을 고치고 살아야 그쵸.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관리인이 뭐 아파트처럼 경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오히려 리모델링이 이제 죽을 줄 알았더니만 다시 결국 나가가지고 이제 홈디포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사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13F에 공시된 레이달리오 포트폴리오 변동사항을 소장님과 함께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 그러면 소개해 주실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기업 오늘 그 티커는 POL이고요. 네. 그 풀 코퍼레이션입니다. 저 에어컨 얘기 드렸는데 뭐 다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 다 전 청소했거든요. 저 청소하고 다른 거 뭐 누구 해주려고 불렀더니 2주 걸린대요. 에어컨 청소 제가 빨리 하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5월달 폭염 왔어요. 지금 5월달 기록적인 폭염이 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또 뭘 준비하겠어요? 우리는 풀파티. 지금 뭐 그 저 캐리비안 베이 그 아르바이트 모집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저기 그 전에 미리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바닥에 그 싹 다 그냥 뭐 진공 흡입 청소기 같은 걸로 미는 아르바이트를 지금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곧 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 그러니까 아예 뭐 밀짚 모자를 저 뭐 겨울에 준비하는 거 그건 너무 빠를 수 있는데 이제 여름 초입에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캐리어 에어컨을 준비를 하던 그다음에 뭐 풀 파티를 준비를 하던.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영장 딸린 집이 잘 없잖아요. 얼마 전에 블랙핑크 제니가 그 수영장 딸린 집을 공개했는데 뭐 그 부럽기도 하면서도 사실 그 한남동에 무슨 콘하 땡이 있어요. 옛날에 네. 한때 그 풀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카페. 한때 그 뭐 인스타 스팟으로 유행했던데 네네. 제가 거기서 느낀 건데 그 사장님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그 낙엽을 건지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죄송합니다. 그 혹시 아셨어요?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막 아르바이트생은 물로 뿌리고 사장님은 그걸 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걸 딱 건지는 순간 더 많은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거 관리인 없으면 사도 뭐 저기겠다 싶더라고요. 네. 야구 선수 김병현 씨 아시죠? 네. 집을 네 채 샀는데 다 수영장에 딸린 집이었다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에는 문화. 수영장에 딸린 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관리인이 또 필요한 거죠. 네. 그 관리 안 하면 저 완전히 속은 경우 있었는데 네. 인스타에 사진이 너무 이뻐서 멀리 갔어요. 막 의정부인가 어디 갔는데 소금쟁이가 소금쟁이 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수영장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저거를. 근데 저거를 맨날 어떻게 붙어서 관리를 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블랙핑크 네. 제니가 맨날 저거 해외 올로케를 다녀야 되는데 그 집에서 그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집에 잠깐 휴가 올 때나 하지. 그러니까 이 관리 업체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풀 코퍼레이션이라는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그쵸. 꾸준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뉴스에 나온 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빛 무슨 햇빛이 부서지고 막 그런 수영장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소금쟁이 밭이 돼요. 그래서 이 네. 풀 코퍼레이션이 그러면 유지 보수만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영장을 네. 아예 만들어 주죠. 네. 그래서 아까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홈디포, 닥터호튼, 레나, 디어, 캐터필러 이런 게 결국 건설 경기에 연동이 네. 되는 거고 수영장 딸린 집을 짓게 되면 풀 코퍼레이션까지 불러야죠. 이게 전부 건축, 건설 밸류체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집을 아예 새로 지을 경우에 수영장 딸린 집을 짓고 싶을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그 잠깐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전 세계 420개 이상의 지점에 6천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서비스는 딱 네 가지입니다. 수영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 업자, 건설 업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아웃도어 리빙 제품을 판매하는 독립 전문 소매점 이 서비스도 있고요. 수영장 및 온수 욕조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그 우리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아이였죠.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다 땡겨주는 수영장 용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 소독제도 넣어야 되고 유지관리시장에서 서비스하는 계약자 이런 네 그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영장의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취급하고 있는 풀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실적 이것도 사실 아까 전에 뭐 그 이 코로나 얘기에서 네. 힌트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코로나 때 이제 그 아까 전에 집에 처박혔으면은 좀 리모델링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집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요. 수영장에 내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우리 집에 있는지는 난 너무 바빠가지고 관리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 집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정원도 꾸미고 싶어. 그래서 디어의 소형 트랙터를 사서 디어가 주가가 저렇게 좋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수영장을 봤더니 야 수영장 우리 수영장 이렇게 엉망이었어. 그러니까 땡겨 쓴 거죠.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1분기 매출액이 1.41 빌리언 달러, 영업이익 179.26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3년 1분기로 되니까 코로나가 풀리니까 매출액이 1.21 빌리언 달러로 조금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101.15 밀리언 달러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조금씩 감소했어요. 이건 디어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집에 나갈 때보다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내 정원이 조금 더 보이고 내 수영장이 조금 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가전제품을 다 샀죠. 코로나19 끝나니까 가전제품 아무도 안 사죠. 가전제품 더 사달라고 그러면은 부인한테 맞습니다. 이제 진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망과 월가 목표 주가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아, 월가 목표 주가요? 네. 네. 전망도 그렇군요. 같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88.13이 평균 그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고요. 460달러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315달러가 제일 저가고요. 의견이 5개 의견이 바이고요. 3개 의견이 홀드. 하나가 또 셀이 있네요. 네.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전일가 종가가 353달러 형성돼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풀코퍼레이션의 시원한 풀파티 얘기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